제 은행장님 멘트를 엄청 쳐주셔가지고 제 은행이 다 전국한테 이거 쟤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시작에 앞서 2022년 DRX 선수단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샌드박스가 저희 이겼을 때 막 스폰서로 뭐 했던 것 같은데 네, 저희 은행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Champion in 5 seconds. He's got the lead. He's got the lead. He's gonna do it. In 3, 2, 1. Knee is your Tekken 7 champion at EVO 2022. Congratulations, Knee, South Korea, and Tekken fans around the world. What a championship. 6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기억합니다. 진짜 미라클런 그렇습니다. 월드 전세계 괴력이 뿜어져 나오면서 넥센스 개건 진! 우리도 와이즈 간다! 간다! 먼저 신한은행 진호철 은행장님의 격려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DRX와 인연을 맺으면서 저도 관심을 받게 됐고 짧은 기간이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득템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갑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 신한의 PR을 해주신 우리 최철권 선수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최철권 선수님은 X는 언제 스케줄상으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두 개 남았어요. 68승이니까 올해 안에 하고 백승 하시면 인터뷰하실 때 제 이름도 좀 어쨌든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e스포츠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DRX 최상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묘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은행장님과 은행장님들도 신한대 인증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덕분에 DRX가 짧은 시간 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관리된 대회인 에코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리고 발로론 대팀은 한국 최초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은 1연승 진출을 확정지었고 그리고 이제 신한은행은 세계 무대에 아직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DRX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연변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열정적으로 계속 도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정상에서 태권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정상에서 신한은행 이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RX 데프트 김영표로 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신한은행 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즌 중에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적을 마지막에 잘 낸 것 같은데 주장으로서 최대한 잘 이끌어서 최대한 높은 무대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제 아까 은행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제 손실감 느낄 수 있도록 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RX에서 미드라인을 맡고 있는 제카 김건우라고 합니다. 이번 서머 시즌 때
서울 MVP를 받아서 많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주신 거에 주신 신한은행에 너무 감사하고 있고 이번 월드에서도 꼭 최고의 기량 보여드리고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 내어주신 신한은행에 너무 감사하고 그에 보답하듯 꼭 늦게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 격투 게임 대회죠. 2022 엘보에서 우승을 하실 철권의 무릎 선수의 우승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RX 철권 프로그래머 무릎입니다. 이제 제가 DRX에 들어오고 난 뒤 또 이렇게 또 신한은행의 유니폼을 입고 활동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유니폼이 좀 밝게 바뀌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 뭐 성적이라던가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신한은행이라는 이 이름이 뭐 팬분들이라거나 뭐 주변에 이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좀 더 선수 생활을 하는데 더 재밌게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신한은행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업계 1위 신한은행에 맞게 저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수분들. 네, 은행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멕시코가 경유해서 가면 굉장히 항공 시간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스페셜이겠죠. 뭘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은행이. 하나, 둘, 셋! 컷! 이코노미로 가시기에는 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로 그려서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